여기는 제 길이 주세요. 제 길이 여기 필요가 없고요. 아, 거기도 제 길이 필요 없어요. 여기 주세요. 제 길이. 아니, 거기는 나쁘시고. 거기 길이 차야 되니까. 제 길이 하나 더 가서. 아, 그건 거기 거고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, 4번 주자. 4번 주자 코끼리 코 해보세요. 코끼리 코. 코끼리 코. 코끼리 코. 빨리 해보세요. 코끼리 코. 네, 코끼리 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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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, 거기서 하시면 돼? 그러세요. 그러셔도 돼. 코끼리 코에서 다섯 바퀴 도세요. 다섯 바퀴 시작. 네, 됐습니다. 그렇게 하고 자기 신발을, 자기 신발을 코끼리 코 다섯 번을 돌리고 자기 신발을 반차 올려놓으면 그 5번 주자가 받은 거예요. 5번이 받으시라고 신발을. 코끼리 코 한 사람이 신발을 벗어 던지면 5번이 주자가 받으란 말이에요. 그걸 성공을 했으면 다음 6번 주자가 저한테 와서 가위바위보 하면 돼. 이기면 끝나는 거고 지면 또 시작해요. 그걸 코끼리 코 한 사람이 지면 던지는 거야. 그러니까 신발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줘도 되는 거야. 관계없어요. 아니라 그건 알아서 하는 거야. 가장 중요한 거는 주사위가 하나밖에 없어도 한 팀 하고 난다는 거예요. 사실은 시간으로 측정합니다. 시간으로. 요령 다 아셨죠? 자, 여기서 가위바위보. 지는 사람이 먼저 합니다. 가위바위보! 다시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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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네, 이쪽이 먼저 합니다. 주사위가 누굽니까? 자, 빨간 팩이 다섯 개, 대기사기 세 개, 주사위는 홀수, 여기는 코끼리 코, 신발을 용서 받으니까 받으세요. 여기, 여기서 받았으면 나한테 껴와서 가위바위보 했어. 이기면 끝이고, 지면은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요. 아시죠? 자, 시간으로 측정을 하는 거니까 잘, 잘 보세요. 선생님 궁금한 게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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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